안녕하세요. 캄보디아 조남인입니다. 저는 앙코라트로 잘 알려진 캄보디아 시엠립에 살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는 캄보디아 시엠립 한글학교의 수업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 전기 사정이 좋지 않은 캄보디아이긴 하지만 제가 촬영을 하러 간 이날 전기가 나가 수업이 끝날 때까지 들어오질 않았네요. 땀을 뻘뻘 흘리는 아이들이 지치지 않게 게임도 하며 야외 수업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동양이 될 이 아이들이 원활하게 한글과 한국의 문화를 익혀 훌륭한 인재가 되길 희망하며 긴 영상이지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전이신 분들은 좋아요 버튼과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특별히 오늘은 너무너무 재미있는 게임을 많이 할 건데 잘할 수 있을까? 안 들려. 잘할 수 있을까? 요즘에는 선생님 코로나라서 마스크를 써야 돼. 그렇죠? 마스크는 여기다 대고 귀에다 끼고 이렇게 끼는 거예요. 마스크는 공부 시간에 절대 벗으면 안 돼. 알았죠? 네. 알았어요? 몰랐어요? 네. 선생님 말 들려요? 안 들려요? 네. 아, 그래서 선생님 마스크를 쓸 거예요. 자, 오늘 이제 3월달 돼서 한글학교를 한 달 동안 여기 천빈교회에서 할 거예요. 여기 무슨 팀이라고 했지? 우리가 대한민국 하면 생각나는 가수가 있어. 대한민국. 대한팀이랑 민국팀이랑 누가 더 잘하나? 다 같이 시작!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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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이쪽 친구, 이쪽 친구 두 명. 이쪽 대한민국도 시작! 나이는 안 보이나?
배에다 붙여요? 아니 등에 안 붙으면 배에다 붙여도 돼요. 등에 어디? 선생님 거부 안 들리시죠? 선생님 천재 잘 들려요? 오케이. 엉덩이에 붙여서 안 들어가도 돼. 우리랑 같이 이야 끌고 가자 이렇게. 나랑 가장 친한 친구랑 손을 잡아봅시다. 그래? 그리고 그 친구랑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친구는 여기 금이 있죠? 가위바위보 했어요? 팀킬! 아, 선생님이랑 가위바위보 주세요. 여기 내가 주죠? 저 사람 주죠? 선생님 주세요. 여기는 유치반이에요? 네, 여기 유치부예요. 가장 병아리 반입니다. 자, 같이 인사해요. 선생님 보세요. 자. 이마리 자, 다시 시작. 자기꺼야. 옆에 사람 거 아니라 이제 자기꺼. 목사님은 컴퓨터를 좋아하고, 목사님은 선생님은 농구를 좋아하고, 카메라도 좋아하고. 너희들은? 선생님은 닭갈비도 좋아하고. 근데 너희들의 특징, 너희들을 소개할 수 있는 거. 박씨. 김시희씨. 박씨가 한국에서 제일 많아요. 최씨가 여기 있잖아요. 최씨는 최씨도 뭐 많긴 하지만 김, 이, 박만큼 많지는 않아.
나는 한국에서 제일 많은 김시성을 가진 김. 중간에 이름 뭐라고 했지? 우영? 영? 영? 그렇지. 오! 중간 끝에 오! 똑같아요. 김영우 선생님입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는 자기 생일을 한번 말해보고 우리가 외워볼 거야. 그렇지. 하고 우리 어머니 함께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건 뭐야? 안녕하세요. 네, 계세요. 고생했어. 승호가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